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나라에 약 5만 8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열제부터 접착제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 자원. 그 무한한 가치의 세계로 지금 빠져봅니다. 저는 지금 미래자원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또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곳이 왜 미래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과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생물 주권을 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끌벅적! 조용했던 자원관에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힘차게 등장하는데요. 어린이 체험실은 섬에 살고 있는 생물을 디지털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떠나볼까요? 스크린을 통해 바닷속 생물을 만나고 와, 우리 한번 바다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우와, 바닷속에 있는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이번엔 새가 되어 하늘에서 섬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그린 동물을 디지털 스크린으로 만나며 섬 생물들과 친구가 되어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통해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자연을 누려보는 아이들. 학습은 물론 재미까지 덤으로 얻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이 정도면 차세대 생물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보고 배운 것들을 직접 생활에 이용해보는 시간. 오늘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바이오 스튜디오에서 한번 갱이 갈매기를 이용해서 나만의 문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용되는 생물 자원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직접 갱이 갈매기를 꾸미고 갱이 갈매기와 교감해보는 시간. 다운 아나운서도 함께 문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오늘 밑에는 누가 가져오셨나요? 갱이 갈매기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어요? 어제예요? 갱이 갈매기 사랑해요. 그런데 갱이 갈매기는 다리가 왜 물갈퀴가 있어요? 어른도 당황하게 만드는 예리함.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우리 갱이갈매기를 보면은 바닷가에서 물에서 둥둥둥 뜨죠. 뜨기 위해서는 수영을 잘해야 될까요? 수영을 못해야 될까요? 맞아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갱이갈매기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질문을 찾고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는 곳으로 또 이곳을 고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여기 오므로써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생물이나 자원으로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갱이 갈매기 사랑해요. 와! 지금까지는 아이들과 신나게 체험관을 즐겨봤는데요. 이번에는 차분히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섬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너무 많아 제대로 둘러보기 어려운 그때 때마침 등장한 한 연구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MBC의 최다운 아나운서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로 오셨을까요? 아니, 1층에 그 어린이 체험관 갔다 왔는데 2층에 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네. 소개를 듣고 왔거든요. 아, 네. 이곳은 섬과 연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인데요. 여기는 제 전문 분야니까 저를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좋습니다. 서남해안을 따라 분포된 3,600개의 섬. 이곳에서는 육지에선 볼 수 없었던 생물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많은 생물이 있었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 동물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거든요. 네. 근데 다들 우리나라에서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바다 코끼리 빼고는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물범도 우리나라에 살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전박이 물범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라든지 울릉도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모두 자원으로 활용된다고요? 아니, 여기 공간에는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생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태그를 이용해서 모니터 위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테이블인데요. 이 태그가 조그만한 원형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동양 말벌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말벌의 배에 있는 노란색 줄무늬가 태양열을 좀 더 흡수를 잘하고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말벌이 이거를 에너지로 활용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태그입니다. 네. 동양 말벌을 응용해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 이 버튼 하나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개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같이 가기로 해놓고 어디 가셨지? 아니, 박사님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같이 가자고 하시더니.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구자의 방이라고 해서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의 연구자가 되어보는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번엔 직접 연구원이 되어 관찰해보는데요. 처음 본 새 깃털의 모습에 푹 빠져봅니다. 뭐가 좀 보이나요? 선생님, 여기 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괭이갈매기의 깃털을 확대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괭이갈매기 깃털만의 또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새의 깃털은 가운데 기축이라는 대가 있고요. 그 양옆으로 깃가지라는 작은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새 깃털의 특징입니다. 사실 그걸 먼저 알았다면 아까 7살 친구들한테 좀 자랑했을 텐데. 맞아요. 아이들이 와서 보면 참 좋아해요. 여기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이죠. 아이들이 올라와서 직접 이런 괭이갈매기 깃털을 관찰한다든가 다른 식물이나 곤충, 동물들의 표본을 직접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괭이갈매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 동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연구자의 방 컨셉 취지 자체가 혹시 어떤 걸까요? 여기 저희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아무래도 섬과 연안의 생물들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런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연구원이 직접 되어보자라는 컨셉으로 이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연구원이 되어 연구활동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연구동에서 실제 생물자원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는데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다운 아나운서. 그런데 정체불명의 액체부터 용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상한 기구들이 가득한 이곳.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여긴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섬과 연안의 생물 자원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생물 소재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향장품 같은 제품 개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의약품들이 뭐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든지 은행잎에서 혈액개선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자원관의 역할입니다. 새가 되어 섬과 연안 지역을 탐색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생물 다양성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그 활용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 올겨울 아이들과 함께 무한한 그 가치의 세계로 빠져보시는 것 어떨까요? 날이 추워질수록 생각나는 뜨끈함. 국물이 끝내줘요. 반짝반짝한 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시청에 본점이 있고 천산에 한 두세 달 전에 국수 가게를 오픈했는데 영광식 국수 김밥을 팔고 있는 천단 국수집입니다.
아, 그 국수집 알지. 그런데 영광식 국수는 뭘까? 국수 하면 보통 뜨겁잖아요. 저희 국수는 뜨겁지 않습니다. 영광식 국수는 미지근하게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죠. 디포리, 솔치 비율을 섞어서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해서 한 6개월 뒤에 육수를 내서 만들고 있어요. 와, 육수 색깔 좀 봐. 보통 중면을 사용하는데 중면을 끓이다가 소면을 살짝 넣어요. 그 비율이 한 7대 3, 8대 2 정도. 그다음에 면이 훨씬 더 식감이 좋더라고요. 국수과일 하다가 내가 이제 이것을 노하우로 하게 된 거죠. 양은 우리 저희 보통이 그냥 짜장면 곱빼기보다 훨씬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부터 우리가 오픈할 때부터 양은 많이 줬어요. 양념장은 세 달 정도 숙성하니까 참 좋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달 정도 숙성해서 나갑니다. 비법 양념장에 고소한 참기름까지 똑똑똑.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국수는 빨리 꺼지니까 든든한 김밥도 같이 먹어줘야지. 국수는 역시 국물부터. 너무 막 젓지 마시고 양념장을 이러고 위에다가 가만가만 이렇게 해서 양념장하고 같이 이러고 드시면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삭한 김치 얹어서 후루룩. 속이 꽉 찬 김밥도 먹어볼까? 체인 사업을 늘리는 게 제 목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차만의 그 감성 놓치고 싶지 않은데 추위는 싫다면 이곳이 딱! 네, 저희 가게는 충장로에서 통골뱅이탕, 골뱅이무침, 그리고 가뱅이탕, 그리고 계절 메뉴를 같이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골뱅이? 이거? 아니네. 어머, 나 통골뱅이 처음 봐. 통골뱅이 자체가 식감은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이제 캔골뱅이는 아무래도 조미가 좀 돼 있어서 그 내장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자숙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청결 상태도 괜찮고 아무래도 고온으로 열 처리가 한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조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성이 있어서 자숙을 쓰게 됐습니다.
조개탕은 많이 먹어봤는데 통골뱅이탕은 어떤 맛일까? 다음 주자는 가리비? 육수 베이스는 똑같은데 가뱅이탕은 통가리비가 제철이다 보니까 골뱅이랑 가리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나리를 위에 곁들여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 기다렸던 바로 그 메뉴 골뱅이 무침. 저희가 소스를 따로 뭐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고 따로 다 만들다 보니까 다들 드시면은 다들 뭐 이렇게 맛있는 골뱅이 무침 처음 먹어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지 이거야. 겨울 추위를 녹이는 국물. 통골뱅이는 아직은 많이 조금 생소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시는 처음 맛보신 분들도 이제 우선 국물에 한번 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를 빼먹는 재미 그리고 이제 골뱅이를 이제 드셨을 때 그 쫄깃한 식감으로 인해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렇게 설렌 적이 있었던가? 국물 맛 진짜 기대돼. 우와 깊다 깊어. 건더기 알뜰하게 건져 먹고 남은 육수에는 사장님 사리 추가요. 대부분 수제비 사리 아니면은 만두 사리를 많이 드시지 않나. 거기에 이제 계란이랑 참기름을 섞어서 풀어가지고 김가루랑 해서 넣어 드시면은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리만 추가했을 뿐인데 다른 메뉴가 돼버렸잖아. 국물이 맛있으니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그 요즘 부쩍 그래도 많이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 뭐 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골뱅이탕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뭐 하루 뭐 무탈한 생활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가게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메디아스 보이냐? 괜찮아요. 어이구 뭐이.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메이크업 안 해줍니까? 예상 시간 얼마나 줍니까? 말이 참 많네. 아니 내가 분명히 했잖아. 아니 약속 나도 있다니까 지금.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2시간 해요. 아 이거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군산상을 거쳐서 해태타이거스에 입단했던 김봉현 선수 인사드립니다. 맡고 있는 김봉현. 이대로 저는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군산상고 상업은행 한양대학교 국가대표 프로야구에 오게 된 김일권입니다. 올해도 지금 유일한 것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일권은
96게임에서 48개의 베이스를 훔쳐 분당 1개씩의 보루를 기록했다. 저는 82년도 프로야구 원년 타점왕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3번 타자 김성환. 네, 이곳 치십니다. 높게 날아갑니다. 좌익수 홈런입니다. 네. 제대로 해낼까. 좋습니다. 또 좌측. 아, 자, 홈런이야. 자신의 통산 200호 홈런. 홍년영 후보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모임을 하고 있고 타점왕 저기 김성환 후배는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통화. 지금 2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실제 본 거는. 야구를 통해서 뭐 선수, 코치, 그다음에 대학 교수 정년하고 지금 그 중소기업에서 고문으로 지금. 저는 지금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광주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식당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도자는 떠나고 이제 방송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이브는 있었죠. 왜냐하면 롯데 김용희, 김용철, 뭐 이만수. 근데 그 선수들이 라이벌이 아니고요. 우리 팀 내 라이벌이 무서워요. 그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원년도에 홈런왕을 했어요. 제가 이제 타점왕을 했고 우리 형님이 도루왕을 했죠. 그러니까 팀 내에서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는 3대 도둑놈이 있어. 1대가 김일권, 2대 이순철, 3대 이종범. 대한민국 최고 잘했던 도루왕들이지. 지금 세계적으로 누가 제일 유명해요? 오타니. 오타니라는. 오타니는 이번 대회에서 타자로는 투수로는 2승 1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86을 기록하며 MVP로도 선정됐습니다. 그거를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환 선수가 했다고. 10승 3할 타점 뭐 이런 거를 이루고 있었다고. 선수들의 호성. 좋습니다. 또 좌측. 아, 자, 홈런이야. 대방송을 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은영기가 나옵니다. 오후 2시에 홈런과 헬팩.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원래 투수를 좀 했었습니다. 쭉. 그런데 대학에 가가지고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투수를 이제 그만두고 타자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유리라는 공이 지금 필요해요. 제 2구 쳤습니다. 높게 날아갑니다. 1위 기록은 팀 공격이었다. 그게 이제 72년도 황금사자기 전국대회에서 우리가 부산 고등학교한테 4-1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2사 말루야. 근데 마침 나가서 4사구를 대두부를 만졌다고. 그거부터 4-2 되면서 5-4로 역전시키는 그 신화적인 역사적인 일이 발생이 된 거지. 팀 창설 3년에 등산 상고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군산 시내에서 군산 상고까지 거리가 몇 킬로가 돼. 거기 사람 인원 관중들이 꽉 차버렸어. 1976년도에 대통령비 야구대회를 또 제때 우승을 했어요. 여기 35사단에서 집차를 오픈카를 내줬어요. 오색 색종이가 하늘을 날랐습니다. 전주 선다나 군산에서 게임을 하면 고향 쪽이니까 애틋한 그런 감정이 오르고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좀 남다르죠. 고향이 오면은 그래 좀 푸근한 마음이 있죠.
네, 저는 이제 그 홈런을 쳤던 선수로서 그 방망이하고 야구 볼을 가져왔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우승을 했을 때 입었던 그런 유니폼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기념관이 생긴다 그러면은 규정했던 것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여기가 건립이 되면 이쪽으로 다 돌려올 생각입니다. 제가 현재 KBO에 기증을 하고 했던 품목을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한 12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라북도에 기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통해서 제 11구단의 미래를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흡하나마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그 박물관이 생기면은 KBO에 요구를 해서 다시 제 모든 것을 다시 전라북도에 전부 다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침, 볶음, 반찬까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소울이 가득합니다. 김치는 사랑이다. 김치는 온기다. 김치는 나눕니다. 나눠서 즐겁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김치를 나누면 정이 곱해지는 특별한 현장. 안동시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의 날. 다 함께 김치! 자고로 가정에서도 김장 때는 친지들이 떠들썩하게 모이는 게 정석이죠? 김장 나눔의 날답게 안동에서 나눔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나눔의 진심인 분들이, 천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우와! 아이! 여기는 무슨 담당이에요? 허리! 손마! 아니 그럼 이쪽은? 보자! 보자! 그렇죠! 마음을 담아야죠! 뒤쪽은요? 나눠드리기! 또 나눠드린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나눔 김장!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버무려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배추처럼 하얀 천사표! 나눔을 향한 열정은 빨간 양념처럼 불타오릅니다! 참여한 기관은 모두 11곳! 전국장애인 재활협회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김장 맛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득 쌓인 절인 배추만 봐도 느낌 확 옵니다. 오늘의 김장은 웬만한 명절급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김장 좀 하자고요. 안동시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의 날. 준비가 완벽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이 김장 나눔의 날 행사 이거 어떤 행사인가요? 지금 구회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은 저희가 톤수로 한 4.5톤 900가정에게 저희가 5kg씩 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김장 나눔의 날은 민간 네트워크 형태로 시작됐고요. 2011년부터는 여러 기관 단체가 힘을 보태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김장하는 날 왜 이렇게 추운 거죠?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따뜻한 마음이 기온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안동이 더 행복한 안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갈 길은 구말리지만 마음만은 벌써 이웃들의 밥상 앞으로 가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속도를 내보는 봉사자들. 저기 실례지만 다른 김치는 빨간데 여기는 백김치를 만드나 봐요. 이 배추 김장의 컨셉은 뭐예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 입맛은 다 다르니까. 양념 덜 된 거 싱겁게 드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분량 김치가 딱일 것 같습니다. 여럿이 하는 김장은 같은 양념 같은 배추라도 개성 만점입니다. 그런데 주부 구단사에서 능수능란한 솜씨를 보여주는 이분. 밝은 표정으로 함께 계신데 집에서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김장도 정성이 담기겠지만 유독 정성이 더 담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먹는 건데 좀 맛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김장할 때도 함께 하세요? 집에서는 안 하고. 아, 잠깐. 드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맛있게 드시고 겨울 잘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뽀글이 최기정도 빠질 수 없겠죠. 다소 서툰 숨쉬지만 본업 모드는 잠시 내려놓고 봉사에 동참해봅니다. 정성껏 제가 이렇게 양념한 이 배추를, 아, 버무린 배추를 맛있게 드실 걸 생각하니까 그 허투루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은. 여기 양념 안 됐네. 예,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정성껏 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나눔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죠. 100여 명이 손맛을 더한 김치도 한 대 모이면 맛있어지는 김치 매직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동참하셨는데, 네. 네, 뭐 힘은 들지만 마음은 되게, 네, 따뜻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김장했는 게 맛있게 먹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 같은 얼굴 한번 봐도 될까요? 환한 미소 한 번만.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예, 좋습니다. 소외 계층들에게 이렇게 좀 많은 배품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김장 끝. 추위를 달래줄 뜨끈한 어묵 국물에 족발과 김치의 만남까지. 김장을 끝낸 오후 푸짐한 점심 식사도 준비됐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또 힘을 내서 나눔할 수 있겠죠? 이미 김장한 그대 먹어라. 예! 저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웃들에게 김치를 배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지 않고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들. 이게 바로 9년의 노하우가 쌓여서 가능한 극효율주의 배달 방식인데요. 야, 이게 또 드라이브 스르르르처럼 이렇게 각 기관에서 차가 와서 받으실 분들에게 또 나눠준다고 하네요.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파이팅! 힘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나눠서 김치를 전달할 예정. 안전하게 잘 부탁해요. 김치만 있어도 겨울 식탁은 풍성해지죠. 여러분도 우리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연말 보내시면 어떨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도 이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봐요. 다 함께 김치!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담을 스치면 마음마저 차가워져요. 추운 날 마음마저 춥죠. 그럼 어디 전통시장에 가줘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면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거든요. 아, 오늘은 제가 아래장 투어를 해볼까 하는데요. 먹거리는 덤으로 볼 수 있는 아래장 투어. 저와 함께 카메라까지 들고 출발해볼까요? Let's go! 여기구! 갑시다! 전통과 다양성의 상징, 순천 아래장이 자랑하는 시장표 음식들. 겨울 감성 듬뿍 깃든 맛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일단 뭐 아래장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저기서 그 시장 상회장님, 본회장님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상인회장 예. 천세두.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또 여기 여쭤보는 게 말인 것 같습니다. 아래 쪽 어떤 곳입니까? 예. 오래된 전통시장과 이 동부 육군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로서 아주 접근성이 좋고 점포가 네. 한 180개 되고요. 네. 노점이 한 350개 정도 되죠. 네. 전남에서는 제일 큰 전통시장이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아랫장에 대해 소식들이 좀 구경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출발! 네. 야, 지금 아랫장에 오니까 일단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야, 이제 겨울 돼가지고 옷들이 따뜻한 옷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입으면 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오, 여기가 이제 먹거리 장터구나. 자파 먹거리 장터. 오, 오 전 냄새. 와, 전이 와. 이 전집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7년이요. 17년? 네. 다른 시장도 많이 계셨으니까 아랫장의 장점이 뭡니까? 아랫장 잘 되고 손님도 많고 너무 네. 좋아요. 저희. 아, 그러니까 맛있고 잡수고 가시고. 정말로 고맙게 저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네. 쭉하고 가면서 막 올려주고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7개 튀기고 있어요. 7개 튀기? 네. 와, 7개 튀기. 네. 우와. 저희는 7개 튀김을 제일로 많이 팔아요. 이건 무슨 전이래요, 아주? 이게 냉태 살.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좀만 맛 좀 봐주세요. 네, 쇠로 돼요.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우와. 이게 시장이지. 어, 감사합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여보, 김 보랑보랑 나오고 좀 봐. 야, 볼게요. 김 보랑보랑. 와. 너무 부드럽다. 네? 어머니, 어? 너무 부드러워. 네. 와, 부들부들하네. 또 뭘 아버지 또 주세요? 육전. 와 아버지 나 진짜 육전 엄청 좋아해. 와, 갓 구워낸 육전의 풍미가 화면을 뚫고 나오겠는데요. 야들야들 감칠맛 폭발하는 육전에 바삭바삭 7개 튀김까지 더해지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이게 그 전통시장의 매력이 아닌가. 아, 전집에 갔는데 너무 배가 든든하고 그냥 정으로 채운 느낌. 그런데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종류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다. 또 다른 먹거리를 맛보러. 오, 저기는 족발집인데? 시장 맛기행에서 빠뜨리면 또 섭섭한 게 족발이죠. 고공행진하는 음식 물가에 족발 맛보기 망설여지는 요즘인데요. 이 집에선 저렴한 가격에 뜨끈한 국물까지 덤으로 제공합니다. 사장님, 족발집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약 10년. 정도, 약 10년 정도. 근데 힘들지 않아요? 족발 가게 하시는 게? 네, 맛있고 뭐 콜라겐 됐고 좋지만은 무엇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이 많이 가는 나 손이 칼질을 하는데 네. 칼을 열고 보여줄게. 칼을 손잡이를 통공을 잡지 말라고. 네. 가느스름 칼을 잡으면 네. 이렇게 손이 안 부순다고. 아, 붓는구나. 아, 너무. 몇 년 했더만 손이 이래 하고 아... 저녁으로 쑥쑥쑥쑥 굴더라고.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내 건강이 허락은 한까지 네. 해야지. 평생 해보겠다. 야, 아랫장이 진짜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네. 아, 여기는 뭐야? 짜장면집인데? 어? 아, 안녕하세요. 본인 회장님 아십니까? 아니, 좀 전에는 본인 회장님으로 만났는데 네. 이분은 짜장면집 앞에 계신 거 보니까 네. 짜장면집 사장님이셨군요. 네. 아, 이제 알았다. 그러시구나. 이 가게 하신 지 얼마 됐어요?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아, 경력은 이제 네. 올해는 한 45년 정도 됐죠. 이 자리에서 하신 게 13년? 네. 45년 경력의 짜장면집의 맛은 어쩐지 너무 궁금한데 네. 들어가서 좀 맛 좀 봐도 되나요? 아, 네네. 가시죠, 가시죠. 아니, 가시죠. 오. 아랫장 방문객 10명 중에 1명은 찾아온다는 아랫장의 공식 맛집.
45년 내공 짜장면의 비밀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선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손맛을 전수받은 아들이 함께하는 게 이 집의 특징인데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렴하고 맛있는 중식을 맛볼 수 있겠네요. 야,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짜장면이 이렇게. 야, 사장님 보고만 있어도 지금 벌써 군침이 넘어갑니다. 네. 야, 이 가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놀랐던 건데 가격이 너무 싸요. 네. 이게 괜찮으신 거예요? 시장은 싸고 맛있고 이 아리짱에 고객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지 비싸고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맞아. 예. 그래서 마음을 비고, 네. 예,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고 맛도 있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안 드시고 우리 집을 찾아주셔요. 진짜 감사한 고객분들이죠. 그렇죠. 아, 이 가격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앞으로 동결을 마음은, 네. 1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이 가격을 한다? 네. 근데 아버지의 의견,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바예요. 남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네. 여기만큼은 그러지 않게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 아리짱 앞으로 찾아오실 분들에게 더 즐길 거리가 많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야시장도 금토일 날 있고요. 아. 네, 2일 7일장이 있기 때문에 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리짱으로, 네. 꼭 많이 오셨으면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짜장을 이제 먹어봐야 되니까, 네. 아, 뭐 다른 방법 없이 제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네. 김이 모락모락 비주얼만으로도 맛이 짐작되시죠. 단돈 4,000원으로 만끽하는 입안의 행복 고스란히 느껴볼까요? 진짜 맛있는데? 양파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맛이 깔끔하고 느끼함이 없는 장점. 어우, 저 고소한 탕수육과 짜장면의 완벽한 조합, 완전 찬성입니다. 전통과 사랑이 가득 담긴 맛 덕분에 마음까지 따끈하게 덮여주는 한 끼네요. 야, 오늘 제가 아래짱에 와서 많은 상인들의 열정적인 모습,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끓어오는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래짱 오셔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함께 뜨끈한 음식까지 얻어가시면 어떨까요? 아래짱 최고예요. 100년의 전통을 지켜내며 맛있는 음식 문화를 만들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전통시장. 차가운 추위가 파고드는 겨울날 덤이라는 이름의 정을 느끼면서 배도 든든, 마음도 든든히 채우는 순천 아래짱으로 떠나보세요.